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역발상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입니다. 이곳은 청파살롱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입니다. 김세호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입니다. 네, 인사할 때 외에는 목소리 듣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예. 경청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80년대라. 네. 네, 이제 저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시대. 예. 청소년기에 이 많은 영화를 섭렵했던. 네. 네. 맹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주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1980년대 영화 주제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화 주제가를 통해서 본 대중음악의 역사, 네, 훑어보고 있는데, 80년대 뭐 우리 김세호 PD가 얘기했습니다만, 저와 이준희 선생님, 네, 우리 김세호 PD 다 이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예. 보낸 그런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 참 안 됐어요. 영화사적으로 볼 때 네. 가장 해방 이후 영화사에서 제일 암울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80년대가. 네. 하필이면 그 시대에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대를 보내셨으니. 볼만한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에 한국 영화는 그 호기심이 나서 본 에로 영화 빼고는 다 외국 영화였어 사실. 그렇죠. 한국 영화 볼 일이. 맞아요. 거의 없고 한국 영화를 보러 간다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큰 각오하거나 동원돼서 가거나. 네. 저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극장을 처음 간 게 어린이회관 내에 있던 무지개 극장에. 아, 무지개 극장. 그 만화 보러 갔거든요. 네. 만화 영화. 삼국지 관우 오관돌파를 봤던가.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는. 한국 영화를 이른바 그 당시 용어로 방화를 네. 그렇죠, 방화. 극장 가서 본 기억은 사실 없고요. 같이 단체 관람으로 가서 본 거는 그 고2 때인가요? 그 You Call in Love? 아, You Call in Love. 소피 마르소 나왔던. 예, 예. 그 중앙극장에서 봤던. 그게 80년대 극장에 대한 제 기억 그냥 거의 다 같아요. 단체 관람으로 킬링필드 안 봤습니까? 전 안 봤습니다. 우리 학교 킬링필드 엄청 많이 봤어요. 킬링필드 보고 배너 보고. 아, 배너 다시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다시 들어온 작품이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보면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게 되지는 않아요. 우선 미성년자 입장 불가 작품도 많고요. 동원에서 보는 작품들. 왜 시험 끝나면 혹 한 그렇죠. 번씩 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시 들어온 명화들이 많아요. 저도 자이언트나 배너 같은 걸 다 그런 때 봤었거든요. 다 옛날 영화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70년대 이야기를 지난 회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수많은 70년대 영화들은 다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다시 본 작품들이에요. 그게 그 시대의 기억이 전혀 아니고요. 그때는 네. 볼 수도 없었고 80년대는 저한테는 이제 20대가 된 대학 들어간 이후였고 졸업을 한 게 83년 대학원 졸업한 게 85년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작정하고 몇 명의 감독권을 봐야지 이러고 본 게 있었어요. 네. 저는 평론이나 연구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임권택, 이두용, 이장호 배창호 뭐 이런 네. 식으로 장길수 이렇게 몇 개는 꼭 봐야지 이렇게 하고서 열심히 막 재개봉관에 가 있는 옛날 작품이 뭐 하나가 있다 그럼 막 쫓아가서 보고 길소뜸도 사람 되게 없는 극장에서 가서 보고 어쨌든 봐야지 이 사람 거를 그래야 감을 잡지라고 생각해서 한국 영화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찾아서 본 시대 그러기 시작한 시대가 저한테는 80년대. 네. 근데 영화사로 봤을 땐 가장 암울한 시기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부터 50년대보다 물론 80년대가 훨씬 낫지만 그때는 상승하는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졌지만 상승은 하고 있는 추세. 근데 80년대는 70년대보다 더 떨어지는 시기예요. 훨씬 더 하락한 침체기. 90년대가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전두환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80년대는 뭐 뭐든지 다 전두환 때문이에요. 네,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세상이 안 쉽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는 통제의 시기가 있고요. 그런데 예. 통제의 수위가 그래도 박정희 정권 때보다는 나았어요. 박정희 정권은 진짜 일상을 촘촘하게 통제하는 그런 정권이었고 예. 전두환 때는 조금씩은 풀어주는 특히 섹스는 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3S. 그렇죠. 거기에 예. 스크린도 들어가니까 섹스 그렇죠. 스포츠 스크린이잖아요. 예, 예. 그럼 오히려 스크린이 들어가니까 영화가 더 이렇게 확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섹스하고 영화 스크린하고 결합된 거는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는 프로야구 같은 그렇죠. 걸 만들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스크린이 영화 스크린이 아니고 브라운관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아 브라운관이라는 단어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나 옛날 사람이에요. 진짜 안방극장 이런 표현. 진짜 안방극장. 바보상자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 80년대는 컬러 텔레비전을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그쵸. 사실 뭐 전두환 때문인지 덕분인지 하여튼 관련이 있긴 있죠. 컬러 TV 방송도. 예. 그럼 컬러 TV가 시작되면서 영화관에 더 많이 안 가겠네요. 당연히 안 가죠. 예. 그러니까 70년대는 흑백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관에 간다고 하는 거는 그 뭐라 그럴까. 컬러를 보러 가는 재미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컬러를 이제 안방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벗는 것밖에 없어요. 아, 노출. 예.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 드라마하고 경쟁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벗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한국 영화는요. 모든 게 에러예요. 모든 게 정말 아동물 빼놓고는 그러니까 작가주의, 영화도 에로, 사회 비판도 에로, 진짜 에로도 에로, 사극도 에로, 뭐 코미디도 에로. 에로가 안 끼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오로지 모든 길은 에로로 통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였겠습니까, 저희에게. 저는 사실 중학생 때 무릎과 무릎 사이를 봤던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랬겠죠. 이정호 감독은 벗는 것도 잘 만들어요. 네, 벗는 거 되게 못 만드는 감독도 있어요. 야, 벗는 걸 저렇게 밖에 못 만드냐 싶은 감독도 있는데 이정호 감독은 많아요. 못 만드는 감독들이. 그런데 네. 이정호 감독은 벗는 것도 참 잘 만들어요. 잘 찍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쨌든 그 이 50하고 전반기가 통제의 시대였고요. 네. 후반기가 가면 조금 풀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영화법이 85년에 개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작자 등록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기획사를 차려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왜 우리가 60년대 하면서 영화사들을 통폐합해가지고 신필름하고 몇 개 살아남지 못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대명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름을 빌렸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설 기준이 완화가 돼서 기획사를 차려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배급은 딴 데로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게 됐는데 그것과 함께 곧 바로 다음 해에 드디어 외국 영화사도 국내 영화업이 허용돼요. 직배. 네. 그래서 직배 시대가 되죠. 86년. 영화인들 네. 난리가 났죠. 뱀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김호선 감독이 푼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첫 번째 직배 영화였거든요. Fatal Attraction. 마이클 더글라스 나왔던. 그게 제목 한국 제목이 뭐였죠? 예. 그래서 거기다 풀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영화인들이 온갖 삐딱선들을 타면서. 그런데 네. 많은 어떤 표현의 방법이 있는데 네. 하필이면 왜 뱀을 풀었을까요? 그렇죠. 그 상상력 참 대단해요. 자, 또 하나 설명을 하자면 지난해에도 얘기했듯이 침체에는 항상 뭔가 새로운 게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나마 이런 대중적인 영화들 에로 속에서 자기 색깔을 지닌 에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혹은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해외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작품들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바지.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 이두영 감독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코리안 뉴 웨이브라고 칭해지는 약간 사회비판성이 들어가는 작품들을 그 감독들이 나오죠. 장선우 제일 먼저 꼽아야 되는 사람. 예. 그다음에 박광수, 장길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나중에쯤 가서 몇 살 위인데 정지영 감독이 이런 네. 영화의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아직도 예.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남영동 같은 거 부러진 화살 뭐 이런 거 만드시고. 예. 장길수 감독은 대표작이 어떤 거? 밤의 열기 속으로. 에로 영화 아닙니까? 아, 그럼 이태원 다룬 거여서요. 그 다음에, 음마는, 오지 않는다. 네, 옛날에. 그거 갖고 만든, 주로. 음마는 오지 않는다, 90년대 작품 아닌가요? 90년 초반까지, 80년대 말 90년 초반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아메리카. 아, 맞다. 주로 한국 속에 들어있는 네.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온 감독이 장길수 감독. 네. 생각나네요. 네. 자, 그래서 80년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80년대 한국 영화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좀 짚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80년대 이후가 특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영화의 주제가가
붙는가 그러니까 영화 주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주제가가 꽤 많았던 시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8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주제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네. 비율이 비중이 확 떨어집니다. 저는 그거를 왜 떨어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80년대 한국 영화는 거의 100% 에로 영화잖아요. 네. 에로 영화에는 가사가 있는 주제곡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죠. 네, 게다가 네. 사극에도 가사가 있는 걸 넣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혹은 사회 비판적인 영화에도 그런 것도 좀 별로 그래요. 그러니까 주제가가 잘 붙는 건 뭐냐면은 애정 가족극 경우가 아, 주제가가 잘 붙어요. 근데 그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에로에다가 가사를 붙이기도 참 거시기하고. 네. 그래서 연주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에로 영화는 음악이 필요 없어요. 예. 예.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화의 음악 자체가 뭐 줄어드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가는 줄지만은 그러니까 영화와 음악은 여전히 긴밀한데 주제가의 시대는 좀 이제 갔다 가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영화의 노래를 쓰더라도 새로 주제가를 만들어 쓰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어떤 곡 중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좀 표현을 달리해서 삽입곡 형태로 쓰는 경우가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삽입곡을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처음 오프닝 화면에 나오고 엔딩 화면에 나오고 이런 식의 주제가는 좀 아닌 거죠. 이미 70년대 영상시대가 그거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었고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음악이 좀 바뀌는 거예요. 창작 국악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 창작 국악. 네. 그건 70년대 말부터도 아까 왜 한국적인 것 뭐 이런 얘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기성 영화계 출신들로 그 안에서 뭔가 작가주의 색깔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두용이나 뭐 임권택이나 이런 감독들 그런 한국적인 것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국악을 약간 비틀거나 서양 음악의 국악적 색깔을 집어넣은 종류의 작품을 영화 음악으로 깔면 참 좋은 거예요. 뭐 길소뜸도 사실 그렇지만 만다라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이죠. 네, 그런 거에다가 옛날 60년대였다면 오케스트레이션 멋있게 한 어떤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장중하게 깔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70년대를 거치면서 국악에서도 굉장히 다른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작 국악에 대한 생각이 뭐 우리가 황병기 선생 6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70년대를 거치면서 국악과 포크가 결합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 시작해서 대학가에서 쭉 퍼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1970년대가 전통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지식인들이 눈 뜨는 시기예요. 그 이전에는 이건 봉건적인 거야, 이건 뭐 미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셨던 것을 아 이거는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주로 연극, 뭐 국문학계 이런 데 중심으로 하기 시작해서 탈춤반이 70년에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대학 탈춤반. 예.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대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책가방 같은 데다가 판소리 책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판소리 감상회를 예.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판소리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막 공부하듯이 그 판소리 감상회를 들으러 다닌다. 이런 게 기사로 나와요. 아,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걸 한다. 그다음에 대학가에서 단소 불기 바람 뭐 이런 거 있죠. 단소 배우기. 그러니까 PVC에 구멍 뚫어가지고 예. 아마 그 지금 70년대생들은 초등학교 때 그걸 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혹시 리코더, 리코더 말고 아니, 단소를 배우죠. 예, 단소 흐리는 되게 어려운데. 아, 우리 때는 안 했는데 예. 조금 뒤 정도. 조금 뒤일 예. 수도 있겠다. 70년대 중후반생들은 그거를 했어요. 72년생은 안 한 게 확실합니다. 리코더하고 예. 소고 했어요. 소고. 아 소고.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중에 이제 그 음악 시간에 단소를 배워본 경험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게 나오는 게 70년대의 그런 그 전통문화 부흥이라든가 이런 바람을 타고 그 사람들이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단소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당연히 한국적인 것 어쩌고 해외 영화제에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국악을 쓰게 되는. 창작 국악을 쓰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 영화 음악에서 그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누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른바 전통 국악계에서 예컨대 뭐 성경린 선생이 영화 그렇죠. 이런 건 좀 안 맞잖아요. 1950년대 예. 하겠어요 그런 걸.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적지만은 그래도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조금 일찍 거슬러 올라간 뭐 김희조 이런 분들도 그렇지. 영화 작업을 했었고 70년대에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오게 되면은 곧 이야기를 해야 되는 김영동. 김영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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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동은 사실 이때는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김영동은 대금 전공자였고요. 그 국악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대중적으로 만든 종류의 사람이라면 네. 거꾸로도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하셨던 그 옛날에 무슨 한상기, 김동진 이런 계열들 말고 그러니까 60년대 감독들이 80년대까지 작품 만들 때는 한상기, 김동진 이런 분들의 음악을 써요. 늘 호흡을 같이 맞춰왔으니까. 근데 임권택만 하더라도 80년대 새로운 작품 만들면 김정길 이런 그런 서울 음대 교수죠. 작곡가 네. 교수. 이런 새로운 음악을 씁니다. 이런 분들은 서양 음악 베이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음악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국악을 뒤섞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김정길이나 아니면 이종구 같은 역시 서양 음악 전공자이지만 국악적인 구사가 가능한 분 혹은 대중음악에서 주로 영화음악 많이 하셨던 신병하 아, 예. 이제 이런 분들이 80년대 영화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80년대 영화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알 수 있는 작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김영동 하면 역시 그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예. 이 노래 예. 이게 이제 그 어둠의 자식들에 쓰였거든요. 어둠의 자식들도 전 보진 않았지만은 뭔가 제목부터 좀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때 현역은 어둠의 자식들이고 뭐 그런 것처럼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의 아들부터 어둠의 예. 자식들까지 예. 아 맞아 그런 말도 있었죠. 예. 이장호 감독인데 이 어둠의 자식들은 어떤 내용의 영화죠? 그 어둠의 자식들은 원작이 있어요. 소설로 예. 있죠. 80년 초에 이건 소설과 수기의 한 중간쯤 되는데요. 아, 예. 그 이철용이라고 나중에 국회의원하셨던 분 꼬방동네 사람들 네네 그분이 필명을 쓸 땐 이동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동철의 기록을 가지고 근데 그 기록을 그대로 내놓은 책이 잘 안 되니까 문장이 잘 안 됐을 테니까 이분은 정말 그 창녀촌과 깡패들 집단에서 성장한 분이에요. 빈민에서 성장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70년대 후반 중후반에 진보적인 지식인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뭔가 기록을 한 게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정리해서 책으로 낼까 하다가 황석영 작가의 손으로 들어갔어요. 황석영 선생은 정말 오지랖 넘네요. 그렇죠.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황석영작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이름으로 80년대 초반에 책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78년에 난장이가 써올린 자궁곡만큼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동 문제를 새롭게 보게 해준 아 지금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충격이었다면 어둠의 자식들은 야 빈민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예. 감히 우리가 민중과 함께 이런 소리를 입에 쉽게 올릴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황석영작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동철, 이철용 선생이 이거 내 기록인데 왜 내 이름은 빠졌어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예. 그래서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책을 쓴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 말로 자기가 다시 쓴 황석영이 개입되지 않은 새로운 책을 낸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은 주제네요. 거의 같은 식의 내용들 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그쪽에 주지 않은 얘기들도 있었고 또 잘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황석영의 기록에는 잘 나오지 않는 얘기들도 예. 있었고 그러니까 두 버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영화 어둠의 자식들 원작이 꼬방동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틀린 얘기네요. 예, 틀렸어요. 그거는 어둠의 자식들이 원작이고요. 예. 어둠의 자식들에 이제 여러 꼭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카수영애라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가수하려고 올려왔다가 결국은 성매매 여성으로 빠지는 여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카수영의 이야기만 뽑아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카수영의 역을 나영희 씨가 했어요. 아주 예. 앳되고 예쁜 나영희 씨가. 근데 정말 전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가수하고 싶어가지고 몰래 저기 금반지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와서 그 저기 음악학원에 와서 돈 다 빼주고 작곡가 선생님한테, 근데 진짜 이상한데 가갖고 저기 애수의 소야곡 같은 거 치는 선생님한테 가서 노래를 배우다가 거기서 이제 성추행 당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악극 무대 다 이제 낡아서 다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기로 풀리다가 거기서 또 다른 사람 만나갖고 결혼을 하고 뭐 하여튼 애는 낳고 남편은 죽고 뭐 이런
결국은 정말 성매매는 안 하고 싶었었는데 너무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역에서 그래요. 비를 좀 일당 맞고 가면서 배가 고파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매매하는 거 포주가 지나가는데 네. 그래서 성매매 여성으로 양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처참하죠. 이 어디로 갈 거나라는 노래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남편이 어쩌다가 그 이제 이상한 관객들하고 그 천막 악극극단을 하다가 쇼단을 하다가 남편은 그 관악기를 부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분쟁이 붙어요. 저 주먹을 잘못 써가지고 입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 돈이 있어야 빼내는데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떠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여기 경찰서에 가면은 뭐 검찰로 가라고 그러고 검찰에 가면 또 저기로 가라고 그러고 도대체 남편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들쳐업고 네. 이 여자가 혼자서 남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과정에서 이 어디로 갈 거나가 이렇게 탁 깔려요. 근데 그 화면이 진짜 기가 막힌 게 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대밭 있죠, 대밭. 예. 대밭이면 대를 잘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면만 위에 삐죽삐죽삐죽 마치 죽창을 꽂아놓은 것 예.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를 터벅터벅터벅 걸어가는 남편을 못 찾고 여기 가서도 못 찾고 저기 가서도 못 찾고 애는 폐렴으로 죽고 그러고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나오는 음악이 어디로 갈까요? 처참하네요. 처참하죠. 예. 81년에 이런 어두운 작품이 개봉할 수 있었네요. 이장호 감독이 변화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은 그 이전까지 별들의 고향, 어제 내린 비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네. 그냥 가만 내버려뒀으면 그런 거 만들다가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75년 12월에 대마초 사건으로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못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불어난 사람들하고 얽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70년대 후반을 낭인처럼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이 이동철 같은 사람들이죠. 혹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줬던 뭐 허병선 목사 같은 분들, 빈민운동하는 분들, 재야 인사들 이런 삐딱한 인간들하고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다시 내놓은 첫 작품, 80년대 첫 작품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었어요. 바람 불어 좋은 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이장호가 변했다. 이장호가 드디어 발전하기 시작했구나. 이전의 모습을 벗고 완전히 그 당대의 리얼리스틱한 모습을 담기 시작했구나. 이른바 사회파 감독이 된 그렇게 건가요? 그렇게 됐어요. 아. 정말 그 5년 동안의 낭인 생활이 작가를 하나 키우게 된 셈인 거죠. 최일남의 소설을 가지고 만든 이제 영화였어요. 그거를 보고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영화 학도들이 아, 내가 충무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작품을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요. 어둠의 자식들, 과부춤 해갖고 그 어떻게 보면 어우동까지도 쭉 이제 승승장구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초창기 작품이 훨씬 더 적나라하게 좋아요. 적나라하게 사회 비판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음악을 듣습니까? 예, 김영동 선생이 곡도 만들었지만은 직접 이제 부르기도 했으니까 예,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가도 달빛을 쫓아 나는 찾아간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네, 김영동 작곡, 네, 김영동 노래, 어디로 갈 거나. 아우, 좋네요. 좋죠. 네, 우울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악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서양음악 작곡하면서, 이런 국악적인 걸 쓰시는 분은 그래도 악기를 서양음악으로 쓰는데, 지금 이거 들어보시면은, 기타에다가 네. 양금하고 뭐 이런 걸 썼잖아요. 국악기를 섞어서 쓰고 있어요. 예. 김영동 노래 중에 그런 몇몇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들은 포크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국악 더하기 포크음악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사실 나이가 이제 별로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예, 이 당시도 예. 30대 전반기 아마 35 안 됐을 예. 걸요. 이때가 30대 초반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됐냐. 이 사람은요. 국악사양성소, 그러니까 군립국악고등학교, 서울대 작곡과 이렇게 쭉 올라오는 대금 전공으로 올라오는 딱 그 전코스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70년대 초반에 탈춤반이 서울대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탈춤 운동 한복판에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마당극 운동 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자면 탈춤 추는 대학생들이 장구 장단이라도 쳐줘야 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악기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와서 같이 장단 쳐주고 악기 가르쳐주고 하는 데서 같이 얽혀서 무슨 공연 올라가면 반주하고 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극계들하고 연극판하고 얽히기 시작을 하다가 70년대 중반에 미니라고 하는 극단 허규 손진책 이런 분이 활동하고 계셨던 거기서 음악극 한내승천을 만드는데 이게 손진책 작품이거든요. 김성녀가 주연을 네. 하고 있는 거기에 음악을 맡습니다. 그래서 한내승천 같은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작품들 차곡차곡 쌓아서 1980년에는 장산곤매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아, 예. 마당극 하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삽입 음악들을 모아서 또 매구시라고 하는 연작 음악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악제 상타고 막 이러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신예 국악인이 된 거죠. 그 여기까지도 이제 작품을 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장호 이런 계열들하고 얽혀서 많이 이제 같은 인맥 속에서 놀게 되는 사람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런 대중문화 예술 쪽에서는 인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이런 작품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게 만들어졌을까를 보는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단 뭐 이러면서 네. 같은 작업도 예. 쭉 같이 예. 팀을 이뤄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아, 그거 중요해요. 이런 얘기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사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위에 이제 보스가 하나 있고 쭉 밑에 거느리고 다니는 거라면 이때는 뭐 사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다 친구들인 그런 사람이었고 이장호 감독은 우여곡절 끝에 일로 들어왔고 뭐 김영동은 일찍부터 들어왔고 그래서 같이 얽혀 다녀요. 그래서 그때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임진택 나오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얼굴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어우동까지도 보면은 이장호 감독의 영화에. 이게 그 안성기가 성인으로 돼서 처음 그렇죠. 처음 이제 그렇죠. 영화를 다시 하게 된 바람 불어 좋은 날이 그런 거죠. 예. 바람 불어 좋은 날뿐만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에도 나와요. 예. 뭐 깡패 역할 이런 걸로 안성기가 나오죠. 네. 자, 뭐 80년대 영화 이제 에로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작은 예. 어둠의 자식들로 했지만 예. 어둠의 자식들도 사실 제목 자체는 약간 에로 냄새가 예. 납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당시 기억에 포스터들이 예. 무슨 영화 상관없이 다 그런 식의 네. 뉘앙스를 풍기는 포스터여서 그래서 뭐 여러 작품들이 그렇잖아요. 제목만 보고 또는 포스터만 보고 그 열혈 고등학생들이 네.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가 허탈해서 또는 뜻하지 않은 감동을 먹고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도 저같이 대학교 들어가서 그걸 본 사람들은 정말 뭐 민중, 빈민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봤겠지만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 후에 예. 그 책들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빨간 책으로 돌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상 밑에 숨겨놓고 다 보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성적인 묘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 돌려봤다. 그야말로 꿀단지 돌려보듯이 돌려봤다. 꿀단지. 아, 꿀단지 오랜만에 듣네요. 전설의 꿀단지. 꿀단지. 500만 부는 팔렸을걸요. 그게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없습니다. 어떤 게요? 꿀단지가요. 아, 있어야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연구해야 되잖아요. 아, 대중예술 그렇죠. 연구자로서는. 그런데 예, 예. 국립중앙도서관이 거기까지는 수집을 못한 거죠. 제 친구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아직까지. 정말로.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갖고 있는 애가 저는 있을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여학생한테 도는 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남학생 문화에 도대체 그놈의 꿀단지가 진짜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못 봐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아. 수준의 작품인지. 그냥 포르노그라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도 보자면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상의 작품이거든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예. 그 소설, 그 숙이인 아, 소설인 예. 책이. 뭐 어쨌든 간에 예, 네. 드디어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 80년대인데 뭐 에로 영화를 그렇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에로로 통한다. 예.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역시 또 그 중에 굳이 하나만 꼽자면은 네. 일단 작품 자체도 시리즈로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뭐 에마 부인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마 부인의 주제가가 있었나요? 있긴 있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없죠. 예. 별로 인기를 못 끌었으니까. 어. 그래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볼 만해요. 그런데 예. 진짜 다른 에로 영화에서 주제가를 찾기는 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알려진 곡이라서 예, 주제가와 이렇게 에로 영화가 결합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뭐 에마 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마 부인 82년 2월에 서울극장에서 개봉했고 흥행에 아주 성공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수없이 많은 그 속편을 낳았죠. 네. 근데 되게 속편 만들면은 딱 그 절반 절반씩 한다 그래요. 2편 아, 만들면은 그 관객 수가 딱 절반, 막, 예. 그다음에 다시 절반 이렇게 깎인다는 이건 아마 절반은 더 됐기에 이렇게 몇 작품이야 도대체. 정인혁 감독이 연출했고 네. 이제 82년 에마가 안소영 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대 에마가 오수비 씨. 아, 별걸 다 외우네. 3대 에마가 3대 에마가 아주 유명한 김부선 씨. 아, 난방열사. 예예예. 아, 예, 예.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작사와 정인혁 감독이 분쟁이 생겨요. 이 에마 상표 등록에 관해서. 그래서 잘 되면 꼭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작사 쪽에서 아마 넘버 붙이는 쪽으로 가고 아. 정인혁 감독이 열받아서 이제 파리 에마, 집시 에마 이런 걸 만든 거죠. 드라큘라 에마. 그렇죠. 네. 파리 에마가 유혜리 씨. 예. 집시 에마가 이화란 씨. 예, 예, 예. 정말 잘 외운다. 정말 잘 외운다. 저도 이 찾다 보니까 예. 저는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줄은 몰랐는데 네. 2016년에도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에마 부인 뭐 2016이란 제목으로 뭐 무슨 내용인지 뭐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계열인 건 틀림이 없죠. 네. 근데 사실 이 80년대 아까 영화 포스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야했잖아요. 그렇죠. 선정적이고. 네. 근데도 막 국민학교 앞에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죠, 사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가 더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화면을 그거 말고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볼 수 있는 데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에마 부인이 이제 한자로 나오는데 그게 말마자를 안 썼죠. 처음엔 말마자로 쓰고 싶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포스터를 보면은 네.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뭐 이건 한자를 병기를 안 해도 당연히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네. 말 타고 가는 장면이 말 타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뭐 하여튼 검열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지 어쨌는지 맞아요. 검열 과정에서 예.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말을 바꿨죠. 그래서 그 한자 표기를 말마자를 쓰지 않고 그 삼마자를 씁니다. 네. 삼대할 때 삼대. 네. 이것도 웃긴 게 말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 뭐 대마초를 네. 연상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한자가 이 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엠마누엘 부인이거든요. 엠마누엘 부인. 엠마누엘의 엠마를 갖다가 쓰고 싶어서 에마를 쓴 거니까. 아, 그거 모르셨구나. 몰랐어요. 아. 네, 그거예요. 그거의 벤치마킹이에요. 아. 엠마 부인이에요. 사실은. 아, 저는 사실
말의 그 상징. 아, 물론 그거 있죠. 말의 상징이 당연히 있고 그걸 집어넣은 거지만 애초에 아. 왜 꼭 말밖에 없겠어요. 그런 것들은 하려면 딴 것도 있는데. 애견 부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비디오로 있었죠. 비디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결국 엠마누엘 부인이죠. 엠마누엘에서. 74년에 엠마누엘 부인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오지만 뭐 차털리 부인의 사랑, 엠마누엘 부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야한 영화다라고 하는 소문들은 듣고 있었으니까. 네. 말하자면 그 소문이 있다는 거는 이거를 걸어놓으면 관객은 들리라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엠마를 갖고서 에마로 만들었다가 결국은 그 산마가 돼버린. 아, 그렇군요. 네. 에마 부인의 주제곡이 서글픈 사랑이란 노래네요. 예. 뭐, 예. 음반에도 주제가라고 딱 명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네. 사실 이 당시에 82년이면 당연히 에마 부인을 저는 이제 볼 수 없는 나이인데 노래도 아무 기억이 없거든요. 네. 나중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나중에 알았을 뿐이지 네. 그 사실 뭐 그래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네. 보기 드문 이 에로 계열 영화의 주제가. 네. 저도 전혀 기억이 없는데 아마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음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끈적했으면 오히려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요? 그거하고 잘 안 맞았으니까. 들어보시죠. 주정이라는 가수가 예. 불렀네요. 예.
서글픈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네. 엠마누엘 얘기하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면은 예. 진짜 많이 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로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에 네.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장. 80년대 초반에 영화법 바뀌면서 소극장이 가능해졌어요. 그게 이전에는 큰 극장이 아니라 진짜 골목골목에 극장이 들어서 되는 예. 것.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깝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구태여 무슨 대한극장에 가서 에로 영화를 본다. 이거 좀 뜨악한데 예. 동네 소극장에 쓱 들어가서 보는 거는 좀 쉽잖아요. 예. 느낌이. 그다음에 8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 비디오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 예. 그렇죠. 비디오. 그래서 비디오 판권으로 팔면 영화에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또 어느 만큼 먹고 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아 정말 영화가 망해가는구나라고 하는 80년대 영화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 한복판에 에로라고 하는 증상이 이렇게 깔려 있는 셈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아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벌써 뭐 30년도 훨씬 40년 전 이랬던 시절이니까 뭐 지금 진짜 수위를 비교하자면은. 네. 네,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주제가가,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로는 주제가의 시대가 진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얘기해 볼 두 영화의 주제가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80년대 주제가의 뭐 거의 정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좀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두 곡 다 방송 금지곡입니다. 아마 지금도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예. 어떤 곡이죠? 하나는 나도야 간다. 김수철. 예. 예. 네. 그리고 또 고래사, 하나는 고래사냥의 주제가.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난 너에게 정수라. 아. 이장호의 외인구단의 주제가. 예. 둘 다 표절로 방송 그렇죠. 금지. 그렇죠. 예. 아 나도야 간다도요? 그거는 가사가 표절이라고 문제가 됐고. 아 예. 박영철의 예전에. 박영철의 떠나가는데라고 네.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죠. 그 가사를 어느 한 부분을 잘라와서. 저작권 문제를 잘 해결을 안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난 너에게는 곡이 또 표절이라고. 이건 정말 비슷해. 근데 하여튼 뭐 두 곡이 표절이라서 좀 방송에서는 듣기가 지금 현재는 듣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발표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맞아요. 당시 뭐 인기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뭐 가요 톱텐 이런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그 연말 시상 하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대 가수 가요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두 곡이 다 그런 데서 이 시상의 대상이 됐던 곡들이니까 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영화가 잘 됐기 때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아주 후지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는 그렇게 주지 않는 괜찮은 영화. 영화 괜찮은 성적도 괜찮았어요. 네, 영화 성적이 괜찮았어요. 네. 흥행도 잘 되고. 네. 그 배창호와 이장호 사실 둘은 되게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나도야 간다가 나온 그 고래사냥이 이제 배창호 감독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난 너에게가 나온 이장호의 외인구단이 이장호 감독이에요. 그런데 네. 배창호 감독이 이장호 감독의 조감독 출신이에요. 초창기 작품이 꼬방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이 어둠의 자식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속편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거죠.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원작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예. 원작도 비슷하고 작품도 영화도 좀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셈이에요. 근데 이장호 영화보다 배창호 영화가 훨씬 대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난 회에 이장호나 하길종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카메라 웍이 되게 다르다. 자기의 영상 언어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머 저 사람은 카메라 희한하게 움직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기서부터 잡아? 저기서 일로 가? 카메라가? 어우동 같은 거 보면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벗기는 무슨 변강수나 예. 뽕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벗는 장면을 잡고 있거나 화면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굉장히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우동을 보면. 그냥 네. 벗는 것의 수위만 보지 않고 영상 언어들을 보면. 근데 배창호는 딱 할리우드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장호 영화는 불편해요. 그런데 배창호 영화는 편해요. 아주. 그래서 당시 감독 중에서 할리우드적인 문법을 가장 젊고 능란하게 잘 구사하는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승승장구예요. 적도의 꽃 잘 됐죠.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예. 박완서 소설 가지고 만든 거. 깊고 푸른 밤. 그러니까 쭉 인기를 끌어서 오는 그 과정에 이제 고래사냥은 1, 2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고래사냥하고 그게 84년이거든요. 네. 이장호의 바보 선언이라는 정말 그 기가 막힌 작품이 있어요. 네. 저주받은 걸작쯤도. 작품이 걸작인데 정말 흥행에선 실패한. 왜냐하면 작품이 기괴하거든요. 조금. 저 그거 봤는데 네. 진짜 기괴하던데요. 기괴하죠. 예, 예. 왜 걸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괴해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할 게 많고. 김명곤 씨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이보희 씨. 이보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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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희와 김명곤 주연으로 되어 있는 진짜 희한한 영화인데 그 두 개가 같은 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감독이고 하나는 조감독 출신이잖아요. 네. 고래사냥은 미어 터져요. 근데 저는 그때 바보선언 보러 갔었거든요. 정말 휑. 완전 파리를 날리는데 그나마 들어온 사람도 이게 뭔지 모르고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한 한쌍 두쌍쯤 들어왔는데 완전히 뭐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옆에 좌석에서. 그리고 그냥 중간에 막 나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아마 이정호 감독이 절치부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대중적인 작품 별들의 고향 막 40만씩 몰아봤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무릎과 무릎 사이였어요. 아~ 그리고 빅히트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우동 외인구단 이렇게 쭉 그냥 대중적인 작품으로 몰고 나간 거죠. 네. 앞에 있었던 바람 불어 좋은 날부터 바보 선언까지 왔었던 그 흐름을 조금 벗고 대중성으로 확 바꾸게 된 고해가 이제 84년 85년 요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래사냥의 주제곡인 나도야 간다가 아주 빅히트를 했는데 네, 김수철 작사 작곡으로 돼 있는데 가사를 표절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사실 모든 표절이 다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네. 좀 애매한 경우가 원래 많잖아요. 표절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절이라고 봐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굳이 표절 방송 금지가 될 만큼 표절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러니까 박용철이 1930년에 발표한 시 떠나가는 배를 표절했다. 그렇죠. 네, 이 시는 나두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두야 가련다. 근데 이게 이제 가사로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표절이네요. 저는 사실 나도야 간다를 처음 들을 때부터 박용철의 나도야 떠나가는 배를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떠나가는 배는 그 당시 대학교에 본고사가 있던 시절에 네. 본고사 보려면 공부해야 되는 시예요.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쓸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러면 그냥. 박용철 그 시를 갖고 왔다고 얘기하지. 그랬으면 그냥 넘어왔을 텐데 뭔가 저작권에서 실패를 한 거죠. 약간 실수한 게 끝까지 남아서 방송금지가 그리고 또 돼버린 거죠. 이 당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작권 이슈가 그렇게까지 네. 왜냐하면 그 87년 법 개정 이후에 저작권이 훨씬 더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좀 뭐 어쨌든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을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냥저냥 뭐 시 한 구절 한두 구절 갖고 오는 거는 그냥저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예. 어쩌다가 인기 다 끊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치면은 남인수 산유화도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라고 그렇죠. 보는데 예. 네네. 그거를 어떻게 반여월 작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예. 김소월 씨 한 두 개 정도를 짜부친 거지.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고래사냥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바보들의 행진의 주제곡으로 쓰여서 아주 빅히트한 그 노래 제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 고래사냥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됐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고래사냥이란 이름을 갖고 온 것에서부터 네. 이제 순서로 보자면 소설 바보들의 행진이 있고 예.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 있고 그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노래 고래사냥이 들어갔고 예. 그 노래 고래사냥이 빅히트를 하니까 최인호가 고래사냥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고 근데 인물이 바보들의 행진에 있는 병태라는 이름을 고스란히 갖다 써요. 고래사냥에서. 예, 그리고 예. 고래 잡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 뒤에 이제 고래사냥이라는 영화가 그 소설을 바탕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연결을 보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작품들이 쭉 나오는 건데 그러면 바보들의 행진하고 비슷한 작품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보들의 행진은 여전히 어떤 청년 문화에 상승하는 기운의 한 정점에 속하는 작품이라면 예. 그런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소설 고래사냥도 그렇고 이 영화 고래사냥은 더더구나 네.
그냥 코미디 영화 같아 보이는, 맞으면 그 흔적은 남아 있는데 네. 굉장히 가볍고 뭐 시대적 문제의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뭐냐. 좀 바보들의 행진 정도의 무게감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실망스러운 대중영화인 거죠.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편하죠. 2인 1조로 남자 둘에 아, 예. 항상 나이 많은 남자와 어리버리 그렇죠. 남자, 예. 젊은 남자 하나에 성매매 여성이 하나 꽂혀요. 그래가지고 가는 로드무비의 네.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니까. 안성기, 김수철, 이미숙. 네. 네. 처음엔 이미숙. 2에서는 강수연 이렇게 나오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장호의 외인구단의 주제가가 86년. 네, 정수라가 노래한 난 너에게. 정말 예. 이거 메가히트한 곡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것도 별이었어. 그 영화 이전에 만화가 또 있잖아요. 이현세 예. 소설도 아닌 공포의 외인구단. 예. 네. 만화가 제일 나요. 만화가 제일 나. 영화 제목이 이장호의 외인구단이네요. 그러니까 예, 공포라는 말이 걸렸어요. 검열에서. 예, 검열 과정에서. 예. 공포 이거 쓰지 마라. 뭐 별거 다 참견하네요. 진짜 공포 왜 쓰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외인구단 그러기는 참 찜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장호의 외인구단으로 감독의 이름을 이렇게 앞에 놓고 제목을 만드는 것도 좀. 그렇죠. 워낙 뭐 공포 외인구단이 유명한 작품이었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해도 대충 알아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이 노래는 정성조 선생이 작곡했는데 예. 포렌카의 75년작 I Don't Like to Sleep Alone 이걸 표절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이거를 제가 근데 사실 이거 표절로 방송 금지라는 걸 저도 몰랐거든요. 예. 이 노래를 저는 이 당시부터 이 노래는 드물게 80년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했는데 예. 한참 수십 년 동안 금지곡인걸 모르고 있다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뭐 선곡을 어떻게 제가 하게 됐는데 보냈거든요. 예. PD한테 보냈는데. 예. 못 튼다는 거예요. 금지예요. 예. 그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포렌카 뭐 이렇게 금지 표절이다 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첫 도입부가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 근데 그거 반복도 똑같고 예. 아. 그래요. 그럼 포렌카 노래를 들을까요? 근데 이 난 너에게가 히트를 한 데에는 물론 영화도 워낙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가사가 좋잖아요.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예, 뭐든지 할 수 예. 있어. 그 포렌카 노래는 그게 없거든요. I don't like to sleep alone. 혼자 잠들기 싫어. 예. 아 그래도 예. 그 공포 여행 구단에서 까치가 이 말을 할 때의 그 무게감은 좀 없는 것 같아. 까치가 그 얘기를 할 때 나름의 그 복잡한 느낌이 있잖아요. 비장함도 있고. 거의 뭐 종교죠. 뭐 엄지가. 그렇죠. 사실 이현세 선생의 그 공포의 외인 구단도 옛날에 볼 때도 좀 낯간지럽고 그랬습니다. 너무 그. 예. 그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몇 개를 비교해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저기 주제가하고 영화하고 원작하고 저는 원작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작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기나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니까 예. 쉽진 않죠. 예, 그랬고 예. 그 당시 최재성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아, 최재성 멋있었는데. 예, 멋있었어요. 멋있었는데 대사가 없으면 참 멋있는데. 이때는 지금은 연기를 못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예. 정말 초창기였기 때문에 연기를 잘하지 못했어요. 예. 최재성 아저씨가 그 모래시계를 고사해서 그게 그렇죠. 최민수한테 넘어갔다는 예, 그렇죠. 그런. 여명의 눈동자에서 너무 개고생을 해서 그게 자기 거였는데 예.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정말 여명의 눈동자는 그럴만한 게 어떤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배우들 눈이 거의 갔어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힘들다는 정말 바닥을 기고 있다는 느낌이 배우들의 눈빛에서 보여요. 예. 뱀도 한 마리 뜯었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오죽하면 못한다고 그랬겠어요. 예. 그럼 이 외인구단이 이후엔 이장호 감독 어떤 작품들 만듭니까? 사실은 이게 대중성의 정점을 찍었지만 그러고 나서 별로 대중적이지 않은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재하 소설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 있어요. 예. 흥행을 그렇게 많아지는 하지 못했지만 작품성은 훨씬 좋은 좀 그런 작품이죠. 그거로 거의 80년대 이장호는 끝이 아닐까 싶어요. 그 뒤에 몇 개 만들었는데 그냥 그래요. 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최고 정점. 그러니까 대중성으로도 정점이고 어떤 거는 대중성은 좀 낮지만 작품으로도 정점을 찍은 그런 작품이 나오는 시대가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 약간의 후반. 그러니까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가 88년 작품이니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듣겠습니다. 네 어떤 곡 들을까요, 김 PD님? 네. 포렌카? 아니요. 포렌카 노래보다 그냥 난 너에게 하고 예.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듣겠습니다. 예. 네. 잔디밭에 발벽에를 하고 누워 편지를 쓰네. 도랑나비 한 마리 꽃잎에 앉아 잡으려고 손 내미니 날아가 버렸네. 떠난 사랑 꽃잎 위에 못다 쓴 사랑 종이 비행기 만들어 날려버렸네. 나도야 사들고 지하철 벤치 위에 앉아 있었네. 메마른 기침소리 돌아보니까 꽃을 둔 여인 하나 울고 있었네. 마지막 지하열차 떠난 자리에 그녀는 간대 없고 옷 한 송이 입고 나도야 지하철 벤치 위에 앉아 있었네. 메마른 기침소리 돌아보니까 꽃을 둔 여인 하나 울고 있었네. 마지막 지하열차 떠난 자리에 그녀는 간대 없고 옷 한 송이 입고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세월을 눈물로 보낼 수 있나 나도야
기대를 깨예. 왕처예! 왜 머물러? 왕처는 뭐하는 사람이라예? 네네, 그게 궁금합디다. 정말 알고 싶네? 에? 야!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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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80년대 영화 음악, 네, 영화 주제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곡들이 있었죠?
80년대 영화 주제곡. 이거는 사실 영화하고 노래하고 뭐 어느 정도는 알려졌는데 그보다는 네. 이제 제목이 먼저 좀 사람을 눈길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이 당시 기억이 나는 게 뭐 이런 제목이 다 있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고. 너를 보면 예. 나는 잠이 와. 이상하다. 그렇죠. 진짜 예전에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이 음악 많이 나왔는데 들을 때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너무 엄청 많이 나왔을 때. 너무 난해했어요. 대중적이진 곡, 대중적인 곡은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예. 이런 발상이 재밌잖아요. 그때 확 바뀌잖아요. 애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러니까요. 예. 이상하다. 그치? 예. 개그 프로에도 많이 예. 나오고. 우리 이영미 선생님, 이 노래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곡인가요? 노래에 무슨 메시지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80년대 중반에 다양한 한국 영화가 나왔고 네. 대중음악도 그 시대 인기를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굵은 그 맥들을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잘한 네. 얘기를 좀 못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뭐 가요사 쪽으로 보자면 락이 굉장히 대중화되던 시대였거든요. 아, 헤비메탈. 아니요. 그거는 네, 86년, 아니고. 85년, 86년 들국화 신화위 이후고요. 그 전에 보자면 송골매도 락이에요. 송골매. 그리고 사실 뭐 조용필도 락이에요. 예, 윤수일. 다섯 손가락. 예. 예, 윤수일도 락이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흐름들이 심지어 전영록도 뭐 아직도 어두운 뭐 밤인가 그렇죠. 예. 이런 듯 락킹한 예. 느낌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새로운 조류들을 아 산울림도 여전히 산울림. 나오고 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 흐름들을 영화에서는 뽑아다가 주제가로 쓰거나 음악으로 쓰거나 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실 전영록은 이때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도라이 시리즈라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예.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70년 된 유약한 청소년의 분위기를 주로 전영록이 연기를 했었는데 이매진 영화에서는 그걸 안가품이라도 하듯이 원풀이라도 하듯이 액션 영화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그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쿵푸를 네. 잘했잖아요. 네네. 네. 몸도 딱 보여주고 네. 한강에서 제트스키 타고 네. 네. 그런 영화 혹은 그런 그 센 느낌의 무슨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막 이런 거를 다리 떨면서 부르고 이러는 때였던 거죠.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영화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같은 파격적인 노래가 네. 파격적인 영화 음악으로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5년작이고 송영수 감독, 정승호, 김진아 주연. 네. 네. 이거는 그러면 노래가 히트하니까 영화로 만든 건가요? 제목을 아니에요. 가져와서? 아니에요. 영화 주제가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네. 거고요. 네. 저는 영화는 못 봤는데 영화 포스터도 상당히 좀 독특한 이렇게 광대 얼굴, 피에로 얼굴 같은 아, 게 포스터로 예. 나오는 그런 거였죠. 이 오준영이라고 하는 창작자가 이게 박영민 노래인데 오준영 작곡이거든요. 네. 오준영 씨 노래가 희한한 거 또 있어요. 요거 되게 비슷하게 희한한 거. 추워요. 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사랑 만들기란 노래인데요. 예, 아. 네, 그것도 영화 주제가예요. 사랑 만들기란 영화에 뭐뭐 하고 뒤에서 추워요. 네, 그거,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있어요. 이상하다, 그치?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예. 그거 한번 성공하고서 이제 한번 더 써먹은 게 창밖에 잠수가 보인다 이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 네. OST예요. 네. 김창완 사단이 주르륵 나와요. 근데 이 양쪽의 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화 개봉 즈음일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공연도 여기 그 사단들이 예, 함께 김창완 참여, 사단이 예, 함께 참여 대학로에서 공연도 한번 했었고 아, 예. 그 김창완 사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김창 산울림의 김창완이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는 여러 가수들이죠. 예컨대 윤설하, 벙어리 바이올린, 네. 뭐 신정숙, 권진경. 뭐 넓게 솔로로 성공한 사람을 보자면 뭐 최성수 네.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꾸러기들이라는 뭐 모임으로 같이 그렇죠. 공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멤버들이 꽤 많이 김창완까지 해서 이 OST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네. 80년대의 걸작. 이상한 네. 걸작. 예. 예. 창밖엔 잠수교가 보인다. 듣겠습니다.
나는 잠을 자. 이상하다, 그치? 자면서 너에게 편지를 써. 정말 이상하지. 자면서 나는 사랑을 해. 참 이상하다, 그치?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잠이 오면 나는 잠을 자. 자면서 너에게 편지를 써. 자면서 나는 사랑을 해. 창밖에 잠수교가 오랜만에 들어도 여전히 이상한 노래. 장막엔 잠수교가 보인다. 근데 네. 뭐 노래가 노래뿐만이 아니라 어떤 네. 대중문화 작품이 히트하는 데는 뭐 이상한 것도 충분히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70년대 산울림 노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그런 것도 그렇죠. 아무렇진 않았지만 중미의 등기문이었어. 이런 네. 노래들이잖아요. 그럼 좋던데요, 저는. 네. 기괴한 걸 안 들어보셔서 그래. 진짜 기괴한 거 많아요. 산울림 노래 중에. 아 그렇구나. 예. 자, 80년대 영화 음악. 네. 또 어떤 얘기, 어떤 작품들을 짚어볼 수 있나요? 이제 드디어 코리안 뉴 웨이브 들어가야 되겠죠? 아, 네. 코리안 뉴 웨이브.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네. 뉴 웨이브가 누벨바그 아닙니까?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싶은 주제가는 제 취향이 조금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는. 예수의 소야 곡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옛날 노래하는 얘기는 이건 맞는데 예. 30년대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주제가라고 해야 될까 조금 애매한 면도 옛날 있는데요. 옛날 주제가가 아닌 예. 70년대 삽입곡까지를 포함해서 영화 주제가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큰 흐름 주제가가 이제 약해지고 있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 면도 있으니까 바로 이 산호라면입니다. 네. 산호라면. 예, 이게 이제 1988년 영화 칠수와 만수에 이 노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래 자체는 근 한 20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됐던 곡이에요. 물론 저도 한참 나중에 알았지만 이 당시에 이 산호라면은 작자 미상 그렇죠. 거의 뭐 구전처럼 구전가요처럼 네. 유통이 되고 있던 시절이니까 이때 이 산호라면 그 음반에도 작자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네. 몰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건 민중가요로 떠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예. 우리가 몇 해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아다다, 백치하다라는 예. 노래가 예. 대중가요계에선 더 여선 통용되지 않았는데 불나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입을 타고 입을 타고 입을 타서 불나비는 그냥 술자리 노래로 돌아다녔고 아다다는 어느 순간에 새로운 재해석이 돼서 민중가요가 됐다. 에레나가 된 순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산호라면이었어요. 그래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부터 대학가에서 애들이 그냥 민중가요로 불렀어요.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산호라면 하는 데서 어디가 박자 들어가는지도 약간 왜냐하면 반주를 갖고 우리가 배운 게 아니었으니까 누구 건지 모르고 분명히 개인이 지은 것 같기는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본문인지 이거는. 그냥 구전가요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죠. 뭐 누구라는 아무 기록도 없고 악보만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리고 가사가 나중에 원작하고 보니까 조금 바뀌긴 했더라고요. 구전이니까. 그래서 6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노래가 그냥 시장에서는 사그러진 다음에 그게 구전 구전을 통해서 민중가요가 됐어요. 근데 장선우 그 박광수라고 하는 말하자면 코리안 뉴 웨이브라고 하는 약간의 사회 비판성을 갖고 있는 영화를 만든 새로운 감독들이 이런 민중가요를 잘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광수 감독의 칠수와 만수 속에 삽입이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장선우 아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산호라면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때 누가 불렀을 거 아닙니까? 예. 가수가. 그걸 들국화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들국화의 산호라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국화 음반이 또 인기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들국화 음반을 타고 이 노래가 대중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김장훈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뭐 이렇게 그건 이제 들국화 버전은 검열을 받아서 또 몇 부분이 살짝 바뀌어요. 민중가요 아, 버전하고. 어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인권 아저씨가 불렀잖아요. 네. 2절이에요. 어디죠? 비가 아 비가 새는. 아, 판잣집은 못 나와요. 아. 비가 새는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예. 작은 방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맞다. 예, 판잣집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중가요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하고 음반하고 비교해보면은 뭐 예. 개구리 소리 산호라면 이런 건 살짝 바뀐 게 되게 많아요. 참. 검열해서 이렇게 딱딱 나간 것들이. 참 섬세하게 검열하네요. 섬세하게 건드려 검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국화 버전으로 김장훈이니 그 이후에 가수들이 계속 불러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다가 나중에 이게 기록윤 노래였어 라고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연구자들이 파헤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찾자고 음반 보다가 밝혀진 건가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곡이 워낙 원곡을 부른 가수가 더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잔일이. 잔일이에요. 아, 예. 뜨거운 안녕 잔일이. 예. 예. 그래서 그 잔일이 음반에 멀쩡하게 들어가 있는 곡인데 물론 이제 제목이 좀 다르죠. 내일은 해가 뜬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산호라면이래 딱 알겠는데요. 원래 제목이니까 네. 산호라면은 가사 첫머리를 따서 그렇죠. 제목 붙여진 제목이고 내일은 해가 뜬다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를 뭐 이렇게 네. 된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저작권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던 때여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예. 일단 기록윤 원작자가 내 거라고 안 나섰어요 한동안 일본에서 아 맞다 일본에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아. 원 가수인 잔일은 또 미국에 그러니까 저작권을 주장할 사람들이 별로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동안은 그냥 구전가요 들국화의 산호라면 이렇게 예. 되다가 요즘은 이제 다 바로 잡혔죠 예. 네. 전일이 선생이 돌아오셔서 미국에 또 돌아와서 다시 취입을 하기도 했고 아니 내 노래가 이렇게 돌아다녀? 그리고 예. 신문에 인터뷰도 하고 이 노래가 왜 어느 순간에 뭐 어째서요? 뭐 아, 그때 어째 금지곡이 된 적도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별로 발표 당시에 60년대의 금지곡이었다는 흔적은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게 기록에 꼭 명시가 되어야만 금지곡 그렇지 않은 금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66년 발표된 이 노래가 들을 수가 있나요? 있어요. 음반에 인반은 나왔고요. 나중에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전집 음반 낼 때 많이 냈고 그 뭐 웬만한 너튜브 같은 데 가면 다 떠서 이걸 드려야겠네요. 산호라면 원곡 이렇게. 근데 지금은 영화 주제가니까 들국화의 산호라면을 듣는 게 맞죠. 예.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제 장선우, 박광수 이런 감독입니다. 이런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히 이 두 사람. 네. 이 두 사람은 다 마당국 운동과 얽혀 있어요.
특히 장선우는 장만철이 본명인데요. 학생운동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네. 이분은. 그리고 초기 탈춤반부터 초기 멤버였고 마당극도 했었고 장만철이라는 이름으로 연극 평론도 썼고 박광수는 서울 미대 학생이었고 졸업하고 나서 연우무대에 한참 마당운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연우무대에 같이 있다가 그 프랑스 유학을 가서 영화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만든 작품이 칠수와 만수였어요. 네. 칠수와 만수는 원래 연우 무대의 연극이었고요. 연극을 했을 먼저였죠. 때는 그렇죠. 영화였을 때는 안성기 박중훈이었잖아요. 예. 연극을 했을 때는 문성근 강신일이었어요. 굉장히 히트했던 작품이에요. 이건 원래 대만의 어떤 연극 작품을 가지고 리메이크해서 만든 작품이었고 예. 그게 다시 영화로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이제 그 연극, 마당극 운동, 뭐 문화 운동 이런 어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흐름이 보여요. 흥미롭게도. 네. 아, 이 칠수와 만수는 제가 진짜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카라 극장 가서 개봉관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에로 영화만 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도 네, 네. 봤습니다. 이 영화에 김수철 씨 주제가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돌멩이 같은 가사 나오는 흩어진 조약돌 뭐 이런 노래가 예, 다시 봐야 되겠다. 있습니다. 네. 주제곡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라디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면이 네. 박중훈 씨가 이렇게 경찰차에서 뒤를 네. 돌아보는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영화. 그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김수철의 주제곡이 흐릅니다. 흩어진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올라가서 그 도장공들이 네. 거대한 광고판, 그것도 술 광고니까 막 반쯤 벗고 있는 여자 그림을 정말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젖가슴 하나만 붙어가지고 며칠째 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그리고 있는데 어쩌다가 거기서 이제 그 살기 힘든 그 두 명의 도장공이 무슨 술 먹고 난리를 치다가 네. 그 통 하나가 페인트 통 하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위로 올려보니까 위에서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고공 농성이야. 그러니까 80년대 정치 상황이 딱 그걸 연상하게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걸 시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정경들이 몰려들고 심지어 헬기가 뜨고 이 난리를 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음악 듣죠.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작은 방에 새우
산호라면 전인권의 목소리였고요. 대학 때 내일은 술이 깬다, 내일은 술이 깬다 이렇게 바꿔 부르면서 소주를 원샷했던. 네. 아, 그랬구나. 네. 내일은 술이 깬다 두 번 부른 후에 완샷하면서 소주를 마셨던. 그고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 기억이 갑자기 맞아, 나네요. 맞아. 요즘은 내일 안 깨요. 그러니까요. 모레나 대학 깨요. 예, 예. 자, 80년대 영화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은 없었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80년대 말로 와서. 네. 80년대 말이면은 뭐 72년생 기준으로 이제 고딩 시절 아닙니까? 고2죠, 89년에. 예, 예. 예. 그 무렵이니까. 그러니까 89년 그 어간에 나왔던 영화 그리고 이제 주제가도 꽤 많이 알려진 그런 작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영화는 안 봤지만은 노래는 저도 다 기억을 해요. 들어보면 뭐 텔레비전 틀면은 뭐 라디오 틀면은 다 나왔던 곡들이니까. 그 89년 개봉 영화 굿모닝 대통령이라고 있거든요. 예. 보진 않았지만은 이런 영화가 있었던 거는 기억을 합니다. 하도 제목이 좀 튀어 보여서. 네. 이 영화의 그 주제가가 이제 내일이 찾아오면. 이 노래 뭐 영화 흥행과는 별도로 노래도 꽤 인기가 있었던. 그렇죠. 예. 비키트곡이죠. 뭐. 예.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히트한 곡이라면 역시 또 비 오는 날 수서화. 예. 그렇죠. 영화 음악으로 빼놓을 수 없죠. 예. 비 오는 날 80년대 말에 뭐 대표적인 주제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80년대 말쯤 되면은 이제 90년대의 새로운 감각의 어떤 전조 증상 보이죠. 같은 예. 게 좀 보이는 거고요. 이런 작품이 그럴 수 있어요. 코믹한 설정의 젊은이들의 감각을 보여주는 그 굿모닝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네. 이규형 감독 작품이에요. 이규형은 사실 굿모닝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게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 그렇죠. 88년 작품 곡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내일 그 지금 굿모닝 대통령 갖고 아 하나가 더 있네요. 어른들은 몰라요 같은 작품도 있어요. 어른들은 몰라요 주제가 좀 히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른들은 몰라요. 네.
아무것도 아, 그게 몰라요. 그게 그거 주제가였어요? 예, 아, 예. 그랬구나. 예. 아. 순돌이가 불렀어요. 이건조. 예, 예. 근데 내용을 보자면 이게 대학생들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젊은 감각인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당시 대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한 무슨 여자 대통령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예. 무슨 유럽 여행 가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물론 유럽 여행, 해외 여행을 간다는 거는 올림픽 때문에 가능해진 거기 때문에 변화죠. 굉장히 중요한 예. 변화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새로운 90년대 전조라고 보는 건데 80년대 감각을 갖고 있어 여전히 갖고 있고 한창 그 전대엽진 군가와 전무엽진 군가를 부르면서 파업가를 부르면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뭐래 얘네들은 좀 이런 뜨악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새로운 그 어떤 청춘의 모습들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로 치면 우리들의 천국 같은 거 보면서 저게 무슨 아, 예. 대학생활이냐. 대학생활이냐. 아, 예. 그렇죠. 예. 그런 아,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억이 나네요. 듣고 보니까. 예. 91년도에 입학했을 적에 네. 동원으로 그거는 이제 정부 동원이 아니라 대학 학생의 동원으로 아. 우천노홍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요? 우천노홍. 우천노홍? 우리들의 천국에 홍학표는 없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극장 개봉 영화가 아니라 아, 예, 예. 그거를 대학생 그 신호리라 그러죠.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이 만든 영화였군요. 예, 예. 아, 비디오 테이프로? 뭐 그런 거죠. 소형 영화 만든 걸 보러 갔었구나. 예. 아, 왜 우리는 안 보여줬죠? 모르겠습니다. 임수경 비디오만 보여주던데. 임수경 비디오. 사실 지금 그 얘기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중반에 광주항쟁 비디오가 나오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광주항쟁이 지금은 우린 너무나 자명한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뭐 기사도 안 나고 아무데도 안 났었기 때문에 80년대 초반 중반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라는지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소문만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전 그래서 지금도 영남지방의 뭐 대구나 이런 데서 어른들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간첩이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이해가 돼요. 진짜 당시 대학을 안 다녔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간 애들은 그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때 실상을 알아버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영화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 전까지는 필름만 고수했어요. 8mm나 16mm만. 네. 그러다가 아 비디오로 뭘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투쟁 현장에 그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노동 현장에서 찍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비디오로 돌리고 하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서 임수경 비디오도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기록으로서의 비디오 매체가 참 굉장한 거, 굉장한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음악에서도 테이프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카세트 LP와는 또 다른. 맞아요. 네. 네. 하여간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네, 네. 굿모닝 대통령 주제곡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오는 날에 수채화는 영화 제목하고 네. 똑같은 곡이죠. 주제가가 네. 이 작품의 영화의 연출이 곽재용 감독이에요. 곽재용 감독. 네. 곽재용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엽기적인 그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에 비해서 이 비오는 날에 수채화는 미장센은 되게 멋있는데 이 얘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러티브가 그냥 중구난방인 그리고 내용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이복동생이었어 뭐 이런 예. 정말 1920년대 승방비곡부터 주구장창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신성일 아저씨 아들이 주인공이죠. 맞습니다. 네. 네, 강석현이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엽기적인 그녀나 클래식 같은 영화로 곽재용 감독을 기억하고 있지만 초기엔 이런 작품을 되게 예쁜 화면을 만드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이 음악이 거기에 되게 잘 어울렸던 게 이때 이제 처음으로 그 대형 통창이 있는 커피숍들 옛날에는 차를 마시면 어두컴컴한 다방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수족관. 아니, 수족관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방은 껌껌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젊은 애들이 모이는 네. 데일수록 껌껌했어요. 근데 갑자기 80년대 말 90년 요즘부터 환하게 통창이 있는 데서 애들이 차를 마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 얘네들은 무슨 쇼윈도 같은 데서 차를 마시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을 쳐다보고 있고 밖에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커피숍 안에 들여다보고 있고 에.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창 안에서 밖에서는 비가 오는데 그 촉촉한 그 풍경들을 네. 수채화처럼 보고 있고 굉장히 새로운 감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그 네 명의 가수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노래가 네.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부분들 그게 영화하고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 영화는 진짜 지루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네. 너무 지루했어요. 진짜. 예,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 주인공이 너무 연기를 못했어요. 목소리까지 한꺼번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요. 아까 코리안 뉴 웨이브라고 하는 사람들은 50년대 초반생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57년생 이규현 감독, 박재영 59년생. 60년대생에 가깝네요. 네. 거의 30대 초반의 젊은 감독들이에요. 아, 이 당시에. 예, 예. 이 당시에도.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조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80년대 영화 이야기 재밌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음악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이제 90년대고 우리 90년대 이후. 이후. 예, 예. 90년대 이후. 네. 자, 그러면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그리고 권인화, 김현식, 강인원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포탈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Cheers.